가게 정리정돈 좀 조금 슬슬 해보자고 해서 나왔습니다. 한꺼번에 정리는 다 못할 것 같고요. 오늘은 주방에 조금 돌아보면서 주방 쪽 정리정돈을 약간 하려고 해요. 근데 인테리어를 좀 바꾸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. 제일 문제는 일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조명등이에요. 이 조명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사초롱일 텐데 일본으로는 이 등을 뭐라고 할까요? 중국은 홍등이고 일본은 아마 부르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. 찾아보지 못했습니다. 찾아볼게요. 그래서 이 등을 한지로 도배를 하고 유튜버나 약간 사이버릭한 느낌의 캐릭터나 아이콘을 인쇄를 해서 만들까 생각도 해보고요. 또 보면 요즘 아트 분위기가 나는 독일식 냅킨은 엄청 얇게 인쇄가 되어 나와요. 냅킨이 여러 겹이잖아요. 그 중에 인쇄가 예쁘게 된 거를 한 겹씩 뜯어 붙일까도 생각을 해보고, 아무튼 이 등만 조금 바꾸어도 분위기가 확 변할 거라고는 예상을 해봅니다.